그냥 한 집안에 핏줄이라는 것만으로도 인연이 있죠. 얼굴을 보진 않아도. 우리 그런 거 있어요. 어떤 할머니들은 돌아가셔서도 손주의 손주가 눈에 밟히고 예쁜 거야 그냥. 참, 아 이게 참 대단하구나. 그 마음 하나로 뭘 움직여지게 하는구나. 꿈에서 자꾸 보던 할머니가 진짜 사진에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. 신기했어요 그때는. 연예인을 많이 봐도 뭔가 나 혼자 친밀감 느낄 때 있어요. 할머니들이 선녀님 영상 보실 때 느낌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초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날이 점점 풀리고 있는데 녹으시면 안 돼요. 안녕 초코. 선생님 오늘 질문이, 오늘 진짜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코님의 질문입니다. 오 그래요? 댓글이 있었어요. 한번 읽어보자면은, 저는 얼굴도 모르는 조상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 조상과 나는 무슨 인연이 있는 걸까? 참 인연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한 집안에 핏줄이라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첫 번째 인연이 있죠. 얼굴을 보진 않아도. 왜냐면 가뜩이나 남들하고 아예 살면서 한 번도 못 마주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, 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인연이 있어야 한 집안에 뭐 나의 후대가 됐든 선배가 됐든 한 집안으로 엮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것 자체가 우선 인연이에요 여러분. 꼭 내가 눈으로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런 인연이 있는데,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있겠죠. 위에 할머니가 자식이 안쓰럽다 보니, 이게 참 내리사랑이란 말은 참 아이러니하게 신기한 게, 보통 아기들 태어나면 우리가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잖아요. 근데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,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이 세상에 많지만, 정말 일반적인 부모의 의미는 어릴 때 손가발이 돼주면서 아이를 키워주고 육아를 하시고 양육을 하시잖아요. 근데 보통 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있으면 그거 수발들기 좀 어려워요. 그런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내 새끼 똥기저귀는 갈아줘도 내 부모 기저귀는 갈아주기가 뭔가 어려운 것처럼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왜냐면 너 당연히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. 물론 맞을 수는 있는데, 사람이 참 내리사랑이란 말이 누가 그러한 단어를 했는지 몰라도 참 신기하고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, 자연스럽게 그게 참 어려워요. 정말 큰 마음이 있어야 하게 돼요.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. 근데 왜 잠깐 내리사랑이라고 했냐면, 우리 그런 거 있어요. 어떤 할머니들은 내 새끼가 눈에 밟히다 보니까 돌아가셔서도 그 손주의 손주가 꾸물꾸물거리는 아기들이 돌아가셔서 얼굴을 보지 못함에도 눈에 밟히고 예쁜 거야 그냥. 뭔가 내 새끼의 새끼라는 이유만으로. 살아생전에 못 받아 하더라도. 못 받았다 해도.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상의 신이 아닌데 그냥 일반 조상인데, 정말 그런 염원이 강한 조상이 있으면 뭔가 자꾸 직접 꿈에 나와서 일러주지 못할 망정? 뭐 저를 통해서 뭔가 일러줘서 깊은 걸 알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참, 아 이게 참 대단하구나. 신, 인간, 조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마음 하나로 뭘 움직여지게 하는구나. 이런 걸 느껴요 저는. 그 인연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또 존재하는 거지 않을까요? 그쵸.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꼭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고 친밀했고 이런 걸 떠나서 인연이라는 건 같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인연이고,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걸로만 설명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. 왜냐면 나라에 지금 이런 바이러스들도 못 잡아요. 못 잡고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, 눈으로 보이는 걸로만 설명을 하려 해도 한계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. 그래서 과학이 난무하고 발전이 되는 이 세상에도 점이라는 게 존재하고, 꿈, 무의식,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거예요. 근데 딱 그건 아셔야 돼요.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도,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도 힘들어요. 적절하게 섞어서 나의 중심을 잡아야 살 수 있다는 거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
멋있어요? 근데 저 이거 진짜 몸소 느껴본 게 저는 저의 증조할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. 저희 아빠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근데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는데 어릴 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꿈에서 자꾸 보던 할머니가 진짜 사진에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. 그래서 와 신기했어요 그때는. 그래서 만난 적이 없는데도 왠지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집안에 제사 지냈는데 한번 그런 적 있어요. 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. 본 적이 없는데 뭔가 꿈에서나 기도하면서나 이렇게 자주 비쳤기 때문에 뭔가 그냥 그 친밀감?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본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. 핸드폰으로 연인을 많이 봐도 뭔가 나 혼자 친밀감 느낄 때 있어요. 초코님들이 선녀님 영상 보실 때 느끼는 감정.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어떠한 거에 빠졌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꼭 아는 사람 마냥 친밀감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만난 거에 너무 연연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가는 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. 저를 보시는 분들 친밀감 저한테 느끼실 때 있으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할게요.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마음이 가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그것도 인연이겠죠? 그쵸? 그것도 인연입니다.